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저는 헬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케이블 암풀 다운 들어가 볼 건데, 이 암풀 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의 단일 관절 운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등이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등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시작점은 우리 흉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장골이라고 하는 장골릉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면을 볼게요. 우리가 이 광배근의 기능이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는 팔의 내전 동작과 팔이 뒤로 가는 신전 동작, 그리고 내회전 동작에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암풀다운을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 이제 비교적 광배근 하부까지 깊게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이 케이블 머신을 이용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케이블 암풀다운 동작, 기본적으로 하는 동작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일단은 네, 좀 더 가까이 갈게요. 가슴을 내밀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들어가죠. 보이시나요? 네. 그 상태에서 가슴 내밀고 위팔뼈를 뒤로 신전시키면서 광배근을 수축을 해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 위팔뼈 자체가 경합골 뒤로 보내지게 되면서 이 흉추와 장골릉에 가까워지면서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만. 자,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암풀다운 동작인데, 여기서 팔꿈치가 이렇게 펴지게 되면 삼두근의 장두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지금 헬시기가 한 거와 같이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주게 되면 광배근에 조금 더 집중이 된다는 거겠죠. 펴지게 되면 삼두근 장두가 많이 지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풀다운 자세를 잘 아실 거예요. 가슴을 내밀고 발을 뒤로 보내면서 경합골도 후인이 되고 경합골 뒤로 상방회전이 되면서 광배근을 확실하게 수축해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로 들어갈게요. 자, 정지. 이렇게 수축을 시켰을 때 이 힘의 방향에 따라서 수축이 많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축보다 늘려주세요. 자, 늘렸을 때 이 신장에서 걸리는 힘이 이 케이블 역학상에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배 하부까지 단축을 조금 더 강하게 걸고 싶고 부하를 크게 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자, 살짝 뒤로 가볼게요. 자, 상체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밀어주면서, 그렇지. 장골이 밀어지면서, 넷, 다섯. 자, 정지. 자, 지금 좀 힘들 거예요. 좀 버텨. 자, 지금 보면 힘이 요 방향으로 거의 몸통의 거의 정면 방향으로 이 수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케이블의 부하가 광배 하부까지 끌고 오면서 이 단축성 수축에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고! 하나, 둘, 골반 밀어주면서, 그렇지. 하나, 둘. 자, 정지. 그만. 오케이. 자, 잘했어. 어때?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깊숙하게 들어가지. 근데 이 전자의 동작은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늘어나는데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상부 쪽에서 약간 늘림이 조금 더 있다. 그렇지. 볼 수 있고. 근데 두 번째 동작은 여기까지 조여진다. 조금 더. 그렇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는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체를 세우고 케이블과 몸이 멀어졌을 때는 이 단축성 수축에 있어서 비교적 더 강력하게 하부까지 힘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이로우 동작이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동작을 이용해서 하부를 공략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런 단일관절 운동에서 이두근의 피로 없이 비교적 광배근의 집중으로만 힘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좀 깊숙이 들어가는 암풀다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케이블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숙여서 하는 동작도 좋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힘의 방향을 통하여 비교적 하부까지 자극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하부가 약한데 이거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좋아지더라. 어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자주 안 했지. 저 주로 이제 늘리는 거를 좀 상부 쪽에 많이. 이게 사실 느낌이 좀 잘 좋거든요. 느낌이 편하지. 편하고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걸 좀 많이 하는데, 하부를 조금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당장은 하부를 잡는 것보다 광배근 상부가 발달해야지 비교적 드라마틱한 대조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발달이 있지만 하부가 좀 밋밋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로우 동작을 통해서 잡는 것도 괜찮지만,
선피로나 마무리 운동 동작으로 이 케이블 암풀다운을 힘의 방향을 몸통과 정면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하부를 수축해주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트레이너 한조, 저는 헬식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자. 화이팅! Why you not hitting me back? Please just pick up, don't wanna go tit for tat. Arguing on, versus this, then it's that.